들어오세요. 적재의 야간 작업실입니다. 오늘 일 끝내고 쉬는데 문득 네 생각이 나더라. 난 좀 지치는 하루였거든. 넌 오늘을 어떻게 보냈어? 어디야? 지금 뭐해? 야간 작업실. 안녕하세요. 야간 작업실의 호스트 적재입니다. 첫 곡은 치즈의 무드 인디고였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다른 하루가 있어요. 좋은 날, 좋지 않은 날, 좀 힘든 날. 매일 좋을 수만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힘든 날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게 어렵죠.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든 야간 작업실 들으면서 기분 좋은 하루에 마무리하셨으면 하고 나름의 욕심을 부려봅니다. 공평님입니다. 매일매일이 공평하면 좋겠어요. 어느 하루에 치우치지 않고 평온하게. 근데 또 평온한 하루들이 계속되면 지겨워하겠죠? 인간이란 그런 존재니까. 그쵸. 뭔가 적응해 나가는 적응의 동물이니까. 뭔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불편한 점들이 생겼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좀 적응해가는 것 같아. 마스크 쓰는 것도 그렇고 거리두기도 그렇고 뭔가 적응을 늘 해나가니까 바쁘면 바쁜 대로 심심하면 심심한 대로 적응해가는 것 같습니다. 공평님에게는 명랑 핫도그 전보 핫도그 보내드릴게요. 방학 중 이지롱 요님입니다. 요즘 대학교 방학 중이거든요. 원래도 학교를 가지는 않았지만 저번에 적재님이 말한 대로 알람 늦추지 않고 알람 맞추지 않고 사는 날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취업해야 되는데요. 문득 취업하면 방학이라는 게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대학교 때 길게 여행 다녀오라고 하는 건가 봐요. 그동안 방학마다 알바하기 바빴는데 이제와 후회를 하고 있읍니다. 유유 보내셨어요. 여행 진짜 맞아. 길게 한 몇 달, 한 달이면 꽤 길구나. 어쨌든 좀 길게 다녀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후회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여행을 길게 못 다녀와 봐서 정말 후회하고 있는데 꼭 방학 중이지롱요 님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추억을 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중 이지롱요님에게는 던킨 도너츠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들 트위터나 인스타에 남기듯이 야작실에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7117번 정보 이용료는 100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팅창으로도 보내실 수 있어요. 네, 오늘은 보이는 오디오쇼 보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보고 계시죠? 네, 보쇼에 재미를 더해줄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야간 작업실에는 다비씨가 놀러오거든요. 7월 11일날 방송된 스케치북 보신 분들 계신가요? 왜 제가 굳이 날짜를 얘기하냐면 뭐 이미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나왔던 그 회차에 같이 또 출연해서 그때 처음 인사를 나눴던 다비씨가 네 오늘 놀러오십니다. 헤이즈씨의 비도 오고 그래서 들으면서 다비씨 모시고 올게요. 와, 아주 근사한 피아노 연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멋진 연주를 들려주신 분입니다.
오늘 함께 할 다비 씨.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야간 작업실 청취자 여러분께 네. 인사 한번 해 주세요. 네. 이쪽에.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다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한 3주 만인가요? 네, 3주 정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게요. 그때 잠깐 네. 대기실이 또 붙어 있으니까 건너가며 네. 인사를 하긴 했는데 네. 말씀 나눌 시간은 사실 없었어가지고 네. 그쵸, 녹화하느라 바빠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일단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다비 씨는 네. 아침형 인간이세요? 새벽형 인간이세요? 저는 완전 새벽형이에요. 아, 네. 보통 다수의 뮤지션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간혹 아침에 뭔가 바른 생활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네. 아, 역시나 새벽형이시군요. 아, 혹시 적재님도 네. 새벽형이신가요? 아, 저는 새벽형이니까 야간 작업실 네. 하고 네. 있죠. 네. 저한테 12시는 네. 가장 뭐랄까 가장 생생한 시간? 아, 생생한 시간. 머리가 잘 돌아가는 네. 시간. 아, 네. 그쵸, 이때 그쵸. 컨디션이 네.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네네.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저는 원래는 좀 아침이 돼서 잤었는데 해가 뜨고요? 네. 요새는 근데 좀 일찍 자는 것 같아요. 한 3시, 4시 이렇게. 3시, 4시. 네, 네. 오, 바른 생활을 하시는 편이시네요. 네, 요새 아. 좀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일어나는 시간은 그냥 뭐 언제 자도 한 8시간 이상은 꼭 자야 돼요, 제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일어나는 것 대략 같아요. 대략 한 10시, 11시쯤 일어나시나요? 11시, 10시? 12시? 야, 아니, 한 1시? 12시, 1시? 아, 그쯤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그쵸? 보통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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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디폴트 같은 느낌. 아, 여기 진행 중이에 제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하셨더라고요 라고 네. 써있는 걸 보고 헐 이러고서 바로 저도 찾아보고 바로 마파를 했는데. 아, 진짜요? 언제 하셨어요? 우와, 제가 감사합니다. 스케치북 날. 아, 진짜요? 팔로우를 네, 했어요. 아, 네. 아, 혹시 그래서, 언제 마파를 해주셨죠? 저 방금요. 아, 방금 하셨죠? 네. 이거 보고 헐 깜짝 놀랐다 이러면서 아, 네. 바로 찾아보고 네, 네. 네, 했습니다. 아, 인스타 인친이 또 됐네요. 그러게요. 아, 야자실에 또 네. 놀러 오시고 네. 인친도 되고. 야간 작업실은 대략 어떤 분위기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게 있으세요? 일단은 이제 적재님이 진행을 하시는 네. 거니까 네. 되게 뮤지션적인 그런 분위기일 거라고 맞아요, 생각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원래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보통 진행을 좀 하다가 네. 뭔가 이렇게 먹는 거나 보통 저번에 빌리오코스티 나오셨을 때는 네. 치킨 얘기 한참 했었고 치킨 네. 하여튼 뭐 음악 얘기 왜 작업실에 있다 보면 네. 주변 아티스트들이나 뮤지션들 놀러 오면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드라마 얘기도 하고 네, 네, 네. 뭐 요즘에 뭐 재밌냐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작업실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네 만들고 싶어요. 네네네 네, 네. 네,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네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개인 작업실이 따로 있으시죠? 네, 저는 집에 작업실이 있어요. 아, 집에 있어요? 네, 집에 다 방음공사랑 다 해놓고 네네.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아, 집에서 작업하는 게 좀 편한 스타일이시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뭔가 작업실 따로 있으면은 좀 일처럼 될 때 잘 음악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뭔가 자다 일어나서 뭐 생각날 때 바로 해야 되고. 네네네. 네. 저도 집에 작업실을 해본 적도 있고 지금은 작업실을 이제 따로 쓰고 있는데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집에 있다가 막 뭐 생각나거나 이럴 때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작업실까지 가기 귀찮아서 네. 그냥 아예 말장 메모장에만 적어놓고 그냥 자기도 하고 뭐 이런 네네. 날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작업실 따로 써본 적은 없으세요, 그럼? 따로도 있었는데 네. 항상 작업실에서 잤어요, 그냥. 아~ 네. 그래서 거의 그냥 작업실 따로 있어도 그게 집이 되는. 아~ 그래서 아싸리 집에다가 이제 작업실을. 아, 그렇죠. 아싸리 네. 집에다 하는 게 좋죠. 네. 네. 아, 뭔가 집과 작업실의 구분이 없는 그런 네. 분들이 맞아 있어요. 네. 다비 씨를 직접 뵌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다비 씨를 알고 있죠. 아까 들었던 헤이즈 씨의 비도 오고 그래서는 물론이고 헤이즈 씨의 뭐 저 별, 젠가, 시스 파인들 이런 곡들 그리고 뭐 유나 씨, 슈퍼주니어, 노을 소유 씨, 개코 선배님, 폴킴 형,
여자아이들 소연씨 등등 어마어마한데요. 이 많은 분들의 곡을 작곡하고 프로듀싱도 하시고 네. 엄청난 히트곡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 네. 와, 다비씨의 첫 앨범은 2014년에 나왔어요? 네, 2014년도에 네. 제가 첫 앨범을 발매했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앨범이 먼저였나요? 아니면 프로듀서로서의 활동이 먼저였어요? 제 앨범이 먼저였어요. 아, 2014년에 네. 나온. 아, 싱글인가요, 이게? 네, 싱글 앨범이에요. 네. 제가 원래 그렇구나.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싱어송라이터였었고,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걸 내고 나서부터 계속 프로듀싱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더 프로듀서로서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미 벌써 활동하신 지가 꽤 됐네요. 작곡가로서도 큰 활약을 하고 꾸준히 다비 씨의 음악을 발표를 해 왔는데 이두 가지 작업을 대하는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작곡가로서 다른 아티스트분한테 곡을 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아티스트분의 장점과 그 아티스트분의 이제 생각과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작업할 때 되게 대화를 많이 나누거든요. 네네. 대화를 많이 나누고 중요하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제거할 때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뭔가 가장 합이 잘 맞았던 아티스트는 가장 뭐 합이 잘 많았겠지만, 네. 네네네 다잘 맞았는데 그중에서 저는 헤이즈 누나가 제일 합이 잘 맞는 것 굉장히 친해 같아요. 보이시더라고요. 네. 저만 그렇게 뭔가 확실히 합이 잘 맞고 사람으로서도 잘 맞아야 음악도 잘 나오는 것 같고.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헤이즈 씨. 네.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근데 무대를 한건 스케치북이 처음이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2014년에 데뷔를 했는데. 아, 방송에서 이제 네. 제가 단독으로 무대를 한건 처음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아. 그 전소연 씨 네. 언프리티 랩스타 할때 네. 이제 피처링으로 이제 프로듀싱 겸 피처링으로 아, 함께 무대를 섰었고 네. 그 이후에 처음입니다. 다비로서의 어떤 네. 그런 무대는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는데, 인스타그램에 영광스러운 무대란을 표현까지 쓰시고, 네. 스케치북에 출연하신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진짜 제가 사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고 싶은 아, 무대잖아요, 그쵸. 스케치북은. 스케치북은,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진짜 그 스케치북을 나간다라는 그 무대에서 제가 뭐 연주를 하든 노래를 하든 네. 그런 상상을 항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하면서. 근데 이제 나가게 돼서 네. 네, 또 되게 영광스러웠고 진짜로. 근데 사실 이제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관객 없이 녹화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리허설하는 것도 미리 카메라로 한번 따기도 하고, 그래서 리허설도 본 공연 같이 왜 우리 했었잖아요, 그날. 근데 저 대기실에서 이제 TV 화면으로 무대가 다 보이잖아요. 방송 화면이랑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걸로 다비 씨 무대 봤거든요. 근데 리허설 너무 잘하시고 아 진짜요? 굉장히 뭔가 무대를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한다는 느낌이 받아서 이게 첫 뭔가 어떻게 보면 데뷔라고 하면 데뷔라고 할수 있는 그런 무대인 거잖아요. 네. 전혀 몰랐어요, 진짜로. 아, 진짜요? 아, 네, 일단 피아노 감사합니다. 연주도 너무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되게 편안해 보였는데 이게 첫 무대라니. 아, 진짜 엄청 많이 떨고 있었는데, 정말요? 최대한 그걸 안 떠는 척, 연기도 꽤 잘하시는군요. 안 떠는 연기. 와. 진짜 저는 뭐 이제는 조금 이제 안덜 떨긴 하지만 그래도 긴장은 되잖아요. 사람이 무대에 올라간다거나 뭔가 카메라들 많고 혹은 관객이 많거나. 저는 얼굴에 티가 나거든요. 근데 전혀 티가 안 나셨어요. 그날 혹시 떨리셨나요? 그날 별로 안 떨렸어요. 아, 네. 그래서, 관객이 없으니까 오히려 저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저의 멤버들과 그냥 무대에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게 뭔가 요즘에 사실 이제 많이 공연도 없고 기회가 없으니까 무대 한번한 번이 굉장히 소중한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무대를 서니까 좋았는데 또그 드러머가 은석이 맞아요, 저랑 맞아요. 되게 친해요. 아, 예. 네. 그렇구나, 그제 노래 중에 그
개인주의도 그렇고 잘 지내라는 곡을 같이 작곡한 13형들이라고 있는데 그게 두 명이거든요. 네. 관이 형이랑 병석이 형인데 네. 그 병석이 형의 동생이 은석이에요. 형과 동생이 둘 다 음악을 해요. 아, 근데 다빈 씨 무대에서 드럼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은석아, 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은석이랑 오래 하셨나요? 요번에 지금 저번에 제가 스케치북 전에 온스테이지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합을 맞췄었어요. 아... 네. 지금 저희 밴드 팀원들 중에 이제 기타 치는 그 이제 민기라고 제 그분은 잘 몰라요. 오래된 친구인데 그 친구랑은 합을 오랫동안 맞춰왔고 이제 은석이는 최근에 섭외된 최근에 같이 세션맨이군요. 아 그렇구나. 서먹서먹 하겠네요 아직. 근데 되게 단시간 내에 많이 친해져갖고. 아 정말요? 네. 아 근데 왠지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되게 금방 친해지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성격이? 그 되게 이제 또 편하신 분들이랑은 금방 친해지는 것 같은데. 아 아닌 사람하고는 은근히 또, 좀 낯을 좀 많이 가려요 제가. 아 정말요? 네. 너무 근데 항상 웃는 얼굴이시고 스케치북 녹화하는 날 그날 얼굴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몇 번 뵈고 인사드렸는데 항상 웃는 얼굴이셔가지고 저분 항상 웃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되게 밝은 사람이다 속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그래서 되게 좋다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녹화 끝나고 어떠셨어요? 뭔가 아쉬운 점 아무래도 첫 무대니까 있었겠죠?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완벽했지만 뭔가 또 본인이 느끼기엔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떨었던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연습도 많이 하고 연습할 때는 항상 이게 자기한테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무대를 어쨌든 생각하면서 뭐 연주를 하든 혼자서 연습할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항상 연습을 하는데 막상 이제 실전 무대에 올라가면은 다르죠. 네, 공기가 머리가 다르고 하얘지고 그래갖고 그런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기엔 무대가 정말 멋졌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비 씨 무대가 진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희열이 형님이 즉석에서 연주 미션 같은 거를 막 줬었잖아요. 네. 네. 야작실에서도 혹시 가능한가요? 즉석 연주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즉흥 연주? 네, 네. 그러니까 즉흥 연주를 이제 뭐 사실 뭐 말이 이제 즉흥 연주지. 네. 그냥 사실 뭐 형도 이렇게 기타 그냥 잡으면 바로 막 아무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치시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그쵸. 그냥 그런 느낌인 거죠. 손가락 푸는 거 겸 즉흥 연주 겸. 희열이 형님이 뭐 어떤 미션을 막 주셨었죠? 그때 수트 무슨 블랙 수트라는 주제랑 그리고 그 선배님 유열 선배님 을 떠올리면서 즉흥 연주를 해달라고. 희열이 형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연주하셨는지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때 희열이 했던 연주. 네. 희열이 형, 유희열 선배님을 떠올리면 나오는 연주란 그때 막 무엇일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연주했었던 것 같아요. 제목 유희열이에요? 네. 정말요? 오, 블랙수트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블랙수트는 그때 약간 뭔가 수트 입은 어떤 남자가 재즈클럽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다. 약간 그런, 마이크 조금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비 씨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렸어요. 야간 작업실의 느낌도 혹시 괜찮으시다면 야간 작업실 한번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나오는 것 같아서 뭐 요청하고 싶어요. 네, 야간 작업실. 네. 야간 작업실. 어렵다. 근데 뭔가 느낌 좋았는데. 느낌 좋았는데. 네, 그냥 약간 작업실 조금 더 이렇게 가벼운 느낌. 네, 네. 그냥
감사합니다. 다시 뭔가 저길로 갈게요. 아 네네네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정말 최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지? 사실 그냥 예, 아무거나 막 치고 네. 그냥 근데 그렇게 좀 하는 예. 재즈 공부를 오래 하셨나 봐요. 연주에서 재즈가 많이 묻어나오네요. 처음 이제 음악을 시작할 때 네. 배우는 게 실용음악과에서 처음 배우는 게 네. 재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네. 그게 제 베이스가 되었었던 것 같고 어. 제가 그 제이미 컬럼이라는 아티스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 어! 맞네요. 예. 약간 비슷하네요, 예. 진짜. 좋아하는 그 뮤지션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네, 맞아, 맞아. 예, 그러면서 재즈를 더 사실은 처음엔 되게 어렵고 좀 네. 지루한 부분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갖고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은 성격이 오. 그랬는데 이제 제이미 컬럼이라는 아티스트 때문에 네. 재즈를 더 쉽게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맞아. 예. 그 저도 돌이켜보면 재즈 공부하기 정말 싫었거든요. 아,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이거 왜 듣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다가 이제 좋아하는 뮤지션이 생기면서 아, 이 음악을 듣다 보니까 또 좋아지게 되고 당연히 그런 경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다비 씨한테는 그게 제이미 컬럼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다비 씨를 이쪽으로 다시 모셔왔는데 이쯤에서 다비 씨의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네. 다시 또 저쪽으로 보내야 될 아, 것 네. 같아요. 다시 피아노 가겠습니다. 쪽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근데 라이브를 너무 듣고 싶어서요. 네. 이번에 준비해 주신 라이브는 젠가예요. 네. 네, 원래 헤이즈 씨 원곡이고 이제 다비 씨가 작곡을 한 맞습니다. 노래죠. 아, 다비 씨의 연주와 노래로 한번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네. 다비의 젠가. 네, 준비되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아노랑 목소리 둘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네. 공식적으로 한건 처음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네, 와.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사랑이란 감정에 매료돼 날 가득 채웠네. Yeah.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답을 쌓아올렸네. 너의 조각들로 왜곡해 내 맘을 채운 너의 눈, 코, 입과 너의 특유의 말투와 억양. 시야에서 흐릿해져갈 때면 이청거리네. 나의 하루가 내 맘에 수많은 구멍이 나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너라고. 이제 네가 한 발짝만 더 발을 떼면 난 무너질 텐데. I don't wanna play this game no more. I'm somebody home. I don't wanna play this game no more. I'm somebody home. 무너지고 나면 돼버릴까봐 센스를 두르고 유적지로 두면 어떨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상상하며 이 영세를 붙들고 있는 나는 너를 점처럼 바라보지 않아. 우리 사랑은 피사에서 답이라 생각지 않잖아. 게임의 끝을 준비하게 해줘. 쓰러질 땐 아무도 없게 구경거리 되지 않게. 눈, 코, 입과 너의 특유의 말투와 억양. 시야에서 흐릿해져갈 때면 이청거리네. 나게 하루가 내 맘에 수많은 구멍이 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너라고. 이제 네가 한 발짝만 더 발을 떼면 난 무너질 텐데. I don't wanna play this game no more. I'm somebody home. I don't wanna play this game no more. Somebody home. 바람이 불어봐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마지막에 갑자기 이상한 게 눌렸는데. 근데 그게 멋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다. 와, 다비 씨가 부른 젠가였습니다. 와, 네. 깜짝 놀라서 갑자기 떼버렸네요. 제가. 근데 뭔가 의도한 것 같이, 네, 그렇게 나왔어요. 네. 뭔가 진짜 분위기가 더 하여튼 멋있었습니다. 연주도 너무 잘하시고 네.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수고했습니다. 야간 작업실에 모시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작곡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피아노가 또 다비 씨의 시그니처고요. 네. 야작실 청취자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다룰 수 있는 악기에 따라서 음악의 스타일이나 작곡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냐 이런 것들이 많이 질문이 들어와서 다비 씨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또 아티스트마다 생각이 또 다르기도 하니까 어떠세요? 피아노를 치면서 곡을 쓰고 노래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다루는 악기에 따라서 음악의 스타일이나 작곡의 네.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저는 완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은 하드웨어적으로 연주하는 방식도 이제 일단 다르고 그죠. 거기서 또 생각하는 방식들이 되게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좋아하는 장르와 연주 방식에 따라서 같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들끼리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뭔가 다비 씨는 아까 말씀하셨던 좋아하는 제이미 컬럼 느낌도 그렇고 재즈를 좋아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쓰는 곡들이 뭔가 진행 같은 것들도 네. 굉장히 그 재즈적인 것들이 많이 네. 섞여 있고 네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요. 네, 저도 형 노래 너무 좋아해요. 그런 진행에다가 네. 막 솔로하고 연주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네. 다비 씨의 곡이었다는 다음에 혹시 작업 같이 너무 좋죠. 네, 네, 다음에 작업해요. 네, 진짜 같이, 너무 좋습니다. 빈말 아니죠?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이따가도 뭐 시간 나오면은 네. 즉석으로 막 연주도 한번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1차원적인 질문인데요. 네. 피아노를 처음 시작한 계기가 뭐예요, 다비 씨는? 언제 처음 시작하셨어요? 제대로 처음 시작을 한 거는 고3 때였어요. 네. 생각보다 네. 빠르진 않으셨네요. 네, 네. 그때 제가 그러니까 집에 원래 피아노는 항상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바이올린 전공을 하셔갖고. 정말요? 네. 네, 바이올린 전공인데 피아노가 네, 집에 항상 있었고. 우와. 그리고 항상 엄마가 막 이렇게 뭐 찬송가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네. 치시고 계셨었어서. 그런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면 음악을 접하면서 자라셨겠군요. 네, 네, 네.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쯤에 네. 제가 직접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고 네. 네. 영화! 네, 네, 네. 그거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따라 했었잖아요. 네, 네, 네.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멋있어갖고 저도 저렇게 쳐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 이제 악보에다가 그 개 이름 이제 다 적어갖고 이렇게 네. 그걸로 이제 연습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막 중간에 이제 그 드르드르드르 나오고 네. 그 클래식 곡이 하나가 이제 이어서 나오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제가 막 그냥 혼자서 치면서 그거를 막 바꾸고 치고 막 거기다가 막 새롭게 만들어보고 막 그런 것들을 그때부터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작곡이란 것도 해보고 싶고 음악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그때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곡가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은 애초부터 딱 그렇게 생각이 저는 기타를 잡으면서 완전 이거를 테크닉적으로 나는 네. 끝까지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연주자 기회를 먼저 들어섰으니까 네. 근데 아예 애초에 시작할 때 피아노를 접하는 그 순간부터 막 새로운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셨군요. 작곡가의 길로 바로 네. 이것도 뭔가 네. 색다르다. 좀 시작이 다르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또 받네요. 뭔가 네네네. 신기한데요. 그 이제 맨 처음 네. 악기를 구입하게 되잖아요. 네. 처음 샀던 피아노 기억나세요? 처음 샀던 피아노? 네. 처음 샀던 피아노는 키보드라든지 가장 맨 처음 샀던 악기? 그때 그냥 이렇게 디지털 피아노였던 것 같아요. 네. 야마하 네. 학생 때? 네. 정확하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유명한 건데 야마하면 10,
잠깐만 CP인가? CP S90? S90 말고 이제 CP 그쪽 라인이었던 아, 것 그쪽 같아요. 아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기타는 좀 저렴한 악기들도 많고 괜찮은 것들이 그래서 네. 좀 학생 때나 뭐 이럴 때도 접하기도 쉽고 낙원상 가서 그냥 하나 사오기도 편하고 네, 네. 근데 건반은 네. 좀 약간 뭐랄까 합주실에 있는 거 그냥 쓰게 되고 학교에 있는 거 쓰게 되고 네. 또 좋은 피아노는 정말 좋으면 좋을수록 이 가격이 끝없이 올라가가지고 네, 뭐 네, 접근하기 네. 힘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렇죠. 아 피아노 아 근데 또 집에도 업라이트 피아노가 하나가 있었고 네, 네. 어머니가 쓰시던 네. 네. 아 그래서 근데 형 말씀대로 이제 피아노는 조금 더 이제 무겁고 네. 쉽게 접근하지 못한 악기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그랜드 피아노를 사고 싶다라는 네. 그 이제 욕구를 항상 네네네네네네. 가지고 있었었어요. 네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사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랜드 피아노가 네. 집에 있다는 소문을 네.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오, 뭐예요? 네. 어디 거예요? 아, 이거는 카와이 네. 카와이구나. 네. 어, 카와이 좋죠. 네. 오. 좋더라고요. 터치가 살짝 조금 더 무거운데 그래서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무거운 피아노들이 너무 좋아요. 저는 피아노를 잘 치진 못하지만 네, 네. 괜히 한 번씩 이렇게 띵 눌러보았을 네. 때 너무 가벼우면 아, 이게 무거워야. 아, 무거워요. 아, 네. 저는 잘 치진 못하지만 어쨌든 피아노는 무거워야 돼. 네. 그런 게 있어요. 괜히. 네. 기타는 어떠세요? 아 기타는요. 아 뭐랄까 기타는. 아, 그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기타 줄 약간 누를 때 손가락이 아 좀 힘들다. 그러면 좀 얇은 줄로 바꾸면 되고 아. 뭐 텐션 조절도 가능하고 네네. 그래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피아노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기가 만들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기타는 막 그런 텐션 감을 가지고 막 고민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 기타를 통기타 같은 걸 안 왔을 때 그 바디 크기가 조금씩 다른데 이제 거기에 좀 예민하죠. 이게 그 D바디가 있고 네. 아, 좀 얘기 좀 해도 돼요? 예, 예, 예. 뭐 다 아시겠지만 네. 뭐 D바디가 네. 있고 네. 뭐 OM바디가 있고 좀 네, 작은 네. 바디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작은 게 확실히 치기 편하긴 하죠. 근데 또 작으면은 작은 대로 울림이 작으니까 네, 네, 네. 또 아쉽기도 하고 녹음할 때 그럼 작은 게 약간 터치가 더 가벼운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으려나? 그런 거랑 따지자면, 좀 다른, 네, 네, 따지자면 네, 소리로만 뭐, 네, 따지자면, 그렇죠. 소리로만 네. 따지자면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피아노 제외하고 또 작곡을 하시니까 여러 네. 가지 많은 키보드들도 쓰실 테고, 그 이제 작곡가들이 보통 나뉘더라고요. 진짜 그 아웃보드와 정말 키보드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과 네, 네. 컴퓨터에 있는 가상 악기로만 마스터 건반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그런 두 종류로 요즘에 많이 나뉘는데. 네. 어떤 쪽에 속하세요? 저는 이제 시작할 때를 가상악기랑 네. 미디로 시작을 해서 네. 거의 다 이제 가상악기 가상악기와 위주로. 이제 원래는 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키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네, 네, 네. 가상악기와 네. 연동해서 이렇게 네. 소리를 내는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제가 사실 그 외장악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그러니까 그쪽 이런 걸 공부하는 걸 좀 귀찮아해갖고 아. 그냥 이제 좋은 소리들을 사실 빨리빨리 찾아야지 작곡 네. 같은 경우도 더 잘 되고 빠르고 쉽게 더 잘할 수 있죠. 네. 이게 이 지금 그런 어떤 감각이 사라지기 전에 이걸 빨리 아. 이걸 옮겨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그냥 가상악기 위주로만 더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러면은 계속 가상악기로 쓰고 네. 계신가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랜드 피아노를 사고 난 이후부터는 네. 또 이제 거의 그랜드 피아노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되게 웃겨요. 웃기다기보다 가상악기가 진짜 너무 좋아졌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피아노나 뭐 그런 악기들을 녹음해가지고 만들 수 없는 그런 퀄리티의 좋은 소스들이 이미 이 데이터 세계에 이미 있어서 네. 돈 주면 사서 바로 작업을 해볼 수 있고. 근데도 그 어쿠스틱을 내가 직접 연주하는 네. 기타를 앰프에 직접 꽂아서 연주하는 어떤 그런 그 카타르시스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무게감과 네. 네, 그런 거는 피아노 그래서 마이킹해서 막 녹음도 해보고 하고 계세요? 아
그 아직 못했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다음 앨범 상당히 게으르신 편이군요. 피아노 산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몇 달 됐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네. 즐기는 용으로 한 거 있어요. 아 근데 뭐 네 굳이 네. 뭐 꼭 마이킹을 해서 네. 녹음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근데 네. 다음 이제 앨범들부터는 네. 좀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 최대한 활용을 하면은 또 더 좋은 소리로 네. 음악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다비 씨의 피아노 연주를 다비 씨 집에 있는 피아노로 좋은 소리로 음악을 만들어서 들을 수 있다는 어떤 네 그런 제가 악기를 다루는 게스트 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청취자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것들이 꼭 있어요. 그 보통 악기들은 어디서 주문하세요? 그 가서 사요 저는. 아 가서 사시는군요. 네, 네. 아 왜냐면 이게 재밌는 게 그 저는 보통 그 네이버 페이로 주문을 하고요. 네. 헨리 씨 놀러 왔을 때 쿠팡에서 산다 그랬고. 하림이형은 아. 오셨을 때 하림이형은 네. 이제 정말 세계 각지 악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네.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그 장인을 만나서 사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악기 사는 것도. 네. 사람 성격에 따라서 그렇죠. 쿠팡이 없으면 안 사고 로켓 배송 아니면 안 하고 그럼 웰리 씨는 뭐 약간 농담이 섞여 있었겠지만 네네, 너무 웃겼어가지고 네, 매번 여쭤봐요. 직접 가서 네. 사실 건반은 근데 진짜 네. 그렇죠. 아 이게 가격대가 있으니까 네. 직접 아, 맞습니다. 네. 근데 기타도 제가 네. 최근에 네. 정말 마음에 드는 악기가 하나 있는데. 그 국내에 딱 한 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네. 막 그렇게 막 아주 희귀한 악기도 아니고, 근데 이제 수입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딱 한 대 남아 있는데, 내가 저 기타의 소리를 대충 알고 이 회사가 어떻게 기타를 만드는지 알아서 네. 아, 가서 쳐보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아~ 그래서 인터넷 주문을 했어요. 네. 근데 포장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엄청, 네. 네, 정말 꼼꼼하게 해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야 앞으로는 그냥 인터넷 주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좋네요. 네, 좋네요. 또 네. 다른 질문입니다. 네. 악기의 좋은 소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는 뭔가 굉장히 철학적인 네, 악기의 좋은 소리라 악기의 그냥, 좋은 소리는 네.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뭐 진짜 근데 되게 개인 취향적인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냥 본인이 쳤을 때 그 느껴지는 느낌과 소리가 좋다면 그게 이제 그쵸. 네. 근데 사실 이게 좋은 소리라는 게 막 비싸고 막 장인이 만들고 막 오래되고 이런 게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뭐 그 어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안 좋은 그 장난감 같은 소리라도 이걸 가지고 좋은 음악을 만들었을 때 네.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좋다 그러면 좋은 소리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주관적인 거라 그냥 누가 연주를 하고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네. 어떻게 쓰이느냐, 누가 네. 연주를 하느냐, 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인데, 네, 저도 같은 네, 생각입니다. 아저씨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단 피아노에 손을 대면 F 마이너 코드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다비 씨. 네. 예. 이유가 있나요? 주로 이제 그 손가락이 제일 제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때 약간 F 마이너로 네. 시작을 하면은 네. 뭐 하루에 일과가 잘 풀린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아 그 이렇게 F 마이너로 시작을 했을 때에 네. 이게 F 마이너가 손가락이 이렇게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그 느낌이 그냥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기타 처음 잡을 때 네. 주로 치는 코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기타 나오나? 저는 E 메이저 애드2랑 이 위에서 치는 이 G를 소리 하는데 너무 좋다. 네. 이제 튜닝 체크하려고 기타는 상황에 따라서 이 저음역대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튜닝이 안 맞는다는 걸 또 바로 알 수 있죠. 네네. 튜닝이 네네. 살짝 나갔는데 그래서 저는 딱 이 두 가지를 항상 버릇처럼 체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비 씨가 짚으시는 F 마이너 코드를 한번 짚어주실 수 있어요? 아, 네. 혹시?
다비 씨의 F 마이너. 그건가요? 네. 9으로 잡아. 네. 아. 네. F 마이너 9. 네. 계속 네. 멈추지 마요, 멈추지 마요. 좋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또 오시는구나. 네. 아, 뭐 아니 있을까요? 일단 네. 있는 김에 네. 뭐가 또 있을까? 아 이게 기타가 요즘에 습하고 네. 또 그러니까 튜닝이 왔다 갔다 하네요. 저 잠시 튜닝할 동안 네. 피아노 좀 쳐주세요. 아무거나 치고 있을까요? 지금 하시는 거 뭐예요? 그냥 아무거나. 네. 그 다비 씨가 숨겨놓은 곡들이 많다는 어떤 그런 또 정보가 있어요. 아...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네. 그런 게 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네. 네. 대충한 느낌만 좀 몇 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 네, 이런 약간 루트 아, 이게 이렇게 루트로 아, 이렇게 그런 거 좋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약간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노래도 있고. 네. 저랑 잘 맞으시네요.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너무 좋은데요. 네. 이쯤에서 다비 씨의 네. 또 준비한 라이브가 있어요. 네. 날개라는 곡입니다. 네. 올해 3월에 발매한 앨범 시네마의 타이틀곡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청해 들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비 씨의 날개 듣겠습니다. 여전히 손에서 폰을 못 대고 있어
후회였네. 어제의 사랑은 날 더 아프게 해. What was I to you? Baby 넌 내가 달아준 어여쁜 그 날개 달고 펄펄 저 멀리도 잘 날아가네. 날았던 네 향기와 목소리 있어, yeah. 우리 불행은 어디 있어? Damn, 난 등신같이 널 만나서 더 바보가 되어버렸어. 넌 여신이 되었어. 네 원래 예뻤어. Yeah.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널 사랑하는 게 나의 길이었고, yeah. 날 사랑하는 것보다 난 행복했다고 oh, 해줘. Baby 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날개를 뻗고 더 멀리 날아가 행복하길 바래. 언젠가 나도 너와 같은 곳에 달까. My angel, angel, my star. 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네. 옷도 재즈라고 써 있어요. 아 네. 예. 재즈한 뮤지션이 예. 입은 옷 재즈입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날개. 감사합니다. 또 대단한 점을 또 발견했어요. 네. 원래는 소속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네. 올해 1월에 독립 레이블을 차리셨어요? 네 맞아요. 개인 사업자예요, 법인이에요? 아. 아니 왜냐면 저도 최근에 이제 적재 스튜디오가 네. 법인으로 전환됐어요. 아, 그래서 네. 네. 아, 저도 법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와. 동생이 또 매니지먼트와 비주얼 디렉터와 스타일리스트, 뮤직비디오, 영상 등등 다 맡고 있다는 네, 얘기가 있는데요. 네. 동생이 네. 좀 다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와. 네. 원래는 이제 발레 전공을 했었는데 네. 발레 전공을 하다가 뭐 네. 배우로도 하다가 지금 이제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와 그렇습니다. 뭔가 네. 어머니가 음악하시고 네. 뭔가 음악하는 형과 네. 와 모델 동생 대단합니다. 그럴싸하네요. 네. 회사를 직접 차리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회사를 일단은 제가 원래 회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당장은 이거를 뭔가 엔터 같은 개념 그런 것보다는 제가 활동하고 저희 앨범 제작팀이 또 안에 있고 네. 또 앞으로 향후로서의 제 꿈과 계획은 좀 재즈 뮤지션들을 이렇게 같이 모아서 함께 하고 싶은 너무 좋다. 네, 마음이 네. 있어서 그렇게 재즈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네, 재즈를 네, 좋아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바쁠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제가 이제 혼자서 저희 도와주시는 우리 시장님 한 분 계시지만 네. 같이 이제 둘이서 꿍짝꿍짝 해보니까 네. 와 진짜 이게 네 쉽지 않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할 것도 너무 많고 그 체력적으로도 네. 너무 많이 네. 네. 이게 음악에만 몰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데 네. 다른 것들도 막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네. 대표님이시네요, 대표님. 네, 제 동생이 대표. 아, 동생분이. 네. 아, 네. 어허, 그렇구나. 네. 어허, 네. 또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음악을 제외한 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음악을 제외한 답이 네. 너무 질문이 무겁나? 잘 웃는 사람? 네, 잘 웃는 스마일 사람. 스마일 페이스 막 항상 볼 때마다 항상 웃고 계셔요. 아 근데 정말 좋은 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물상 짓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네. 좋은. 저는 눈이 아, 좀 처져 있고 네네네. 가끔 무표정일 때 사람들 만나면 네. 오해를 좀 사거든요. 제가 아, 화가 났나 이런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화를 내세요, 근데? 화 네. 제가 이렇게 좀 화가 네 화를 내죠. 네. 아 그렇죠. 뭐 사람이라면 냅니다. 당연히 네네네. 화를 내지만 네네. 뭔가 이렇게 화가 나도 이렇게 잘 웃으면서 뭔가 잘 항상 대처하실 것 같고 아, 사람 네. 되게 좋아 보여요. 아 네, 네 너무 부럽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네. 어. 어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아, 것 같은 장난, 느낌도 장난입니다.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어떤 음악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으시겠죠 당연히. 어 일단은 이제 제 이름에 네 이제 그 뜻이 있어요. 그냥 답이 되어주고 싶다 해서 아, 그래서 네. 답이구나. 네 답이 되는 그런 뮤지션이 네, 되고 싶습니다. 아 어 좋은데요. 적재 가지고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좋은 음악을 적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아 오늘 다비 씨와 네, 네. 답이 되는 다비 씨와 좋은 얘기를 많이 나오면서 나누면서 네. 어 너무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갔어요. 아 그러게요. 네, 너무, 한 시간이 네. 훌쩍 이미 지나가서 정신없이 네 연주도 하고 다비 씨 노래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야간 작업실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한 시간 동안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아, 형이랑 다행, 이렇게 다행입니다. 네, 중간에 네. 잼도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아 이게 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사실 못한 질문들도 상당히 많고 아 그런가요? 네, 약간 네. 아쉽긴 하거든요.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세요. 네, 또 불러주세요. 네, 시간 되실 네. 때 와서 언제든지 또 예. 여기 야간 작업실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코너들이 있답니다. 네, 곡을 쓰는 코너도 있고 아~ 합주하는 코너도 있고. 와. 되게 많아요. 매일마다 네, 다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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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작업실이 펼쳐지는데 시간 나시면 한번 또 네. 놀러 오셔서 아, 네. 네. 바로 네. 오겠습니다. 진짜. 네. 네. 다 오세요. 네. 한 번씩 다 놀러 오세요. 다 다른 재미가 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해 주셔도 좋고. 네, 네, 네. 네. 너무 재밌겠다. 네. 어, 끝으로 뭐 야간 작업실 청취자 여러분께 꼭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거나 뭔가 네, 하고 싶은 얘기. 네. 일단 9월에 제가 싱글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많은 기대와 아. 관심 가져주시면은 제가 그 카와이 피아노 소리 들을 수 있나요? 어, 지금 그 앨범에서 들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한번 네. 네,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 네. 9월에 나오는 다비 씨의 싱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아, 오늘 즐거운 라이브와 대화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아, 네. 다비 씨를 보내드리면서 세상 모든 게 너야 네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저는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다비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취업하기 전 야근은 남의 얘긴 줄만 알았다. 해야 할 일을 제 시간에 다 끝내지 못해서 나머지 공부처럼 하는 게 야근인 줄 알았다. 근데 그건 진짜 모르는 소리였다. 하루 종일 숨도 못 쉬고 일해도 일거리는 꼭 퇴근 직전에 떨어졌고, 일거리를 집에 들고 가서 하느냐, 그냥 회사에 남아서 하느냐, 나에겐 두 개의 선택지만 존재할 뿐이었다. 2주 동안 매일매일 야근을 하던 어느 날, 이제 슬슬 집에 가볼까 하는데 핸드폰에 야작실 알람이 왔다. 하루의 끝과 시작을 모두 회사에서 하는 게 너무 익숙한 날들. 회사, 집, 회사, 집만 오가며 진짜 나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재의 야간 작업실. 야근 실화냐 님의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성시경 쉬어요였습니다. 아 근데 실화냐 이거 야근을 무슨 어떻게 2주 동안 매일매일 야근을 할 수가 있죠? 너무 업무량이 많은 거 아닌가요? 아무리 야근 수당을 받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와, 일이 이렇게 많군요.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야작실 알람이 와서 그래도 하루의 끝을 좀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겠죠? 아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사장님? 실합니까? 예! 좀 어떻게 2주 동안 야근을 시킬 수가 있지? 야간 실화냐님께는 어떡하지? 야간 실화냐님께는요 말이죠 조수떡볶이 2인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밤에 먹으면 그렇게 맛있거든요. 퇴근하고 밤에 자기 전에 드세요. 그럼 다음날 얼굴도 붓고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스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길에서 스치는 사람들에게도 다 그날 하루의 고민이나 상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작실을 듣는 여러분은 그런 상처 혼자 감당하지 말고 야작실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뜻밖의 공감과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재 언더바 스튜디오 골뱅이 네이버.com이나 샵 7117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100원이고요. 적재 야간 작업실 이제 저만 남을 시간입니다. 오늘 다비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네 야장러들도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봅니다. 내일은 적재가 사랑한데 데이에요. 어떤 뮤지션에 대한 얘기를 나눌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네 매일매일 사랑하는 뮤지션이 바뀌기 때문이지요. 네 맞춰보세요. 네 내일은 내일의 적재가 사랑하는 뮤지션과 함께합니다. 끝곡은 트래비스의 Kissing in the Wind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Hello. 적재의 야간 작업실입니다. 다들 왠지 들떠 있는 것 같아. 문득 네 생각이 나더라. 연휴라고 해서 딱히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어디야? 지금 뭐해? 안녕하세요. 야간 작업실의 호스트 적재입니다. 첫 곡은 정은지 씨의 너의 밤은 어때였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이에요. 야간 작업실은 여전히 이곳에 그것도 보쇼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도 연휴 첫날 잘 지내고 계신가요? 가족들을 만나러 간 분들도 계실 거고 하루 종일 음식 만든 분들도 계실 거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간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연휴라도 평소랑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하루를 보냈든 지금은 야간 작업실 함께 해주고 계신 거겠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신 김에 사연도 하나씩 보내주세요. 채팅이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7117번 한 통에 100원입니다. 야간 작업실 말머리 달고 불리고 싶은 닉네임이랑 같이 보내주세요. 달달 무슨 달 어디 어디 떴나 내 얼굴에 떴지 님입니다. 과장님이 명절 인사로 음식 조심하시고 하셨는데 그 문자 보면서 전을 입에 쑤셔놓고 있었어서요. 음식을 많이 먹는 걸 조심해라 이런 뜻인가? 해서 괜히 혼자 찔렸네요. 윽, 적수님도 음식 조심. 다들 맛있는 거 드셨겠죠? 네, 추석에는 뭐 먹는 재미이죠. 많이 먹어야죠. 맛없는 음식 조심하시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맛있는 것만 먹으라고. 네,
달달님한테는요 바로 맛있는 프라닭 치킨 블랙 치즈볼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님아 눈치 좀 님입니다. 친구가 카톡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요. 저 너무 바빠 죽겠는데 계속 말을 걸어요. 근데 제가 빨간 알람 못 보는 병이 있거든요. 그거 없애고 싶어서 읽으면 답장해야 하는데 아 너무 싫다. 아하 그렇군요. 뭐가 이렇게 바쁘세요? 뭐가 바쁜가? 음식 만들고 계시나? 아니면은 맛있는 거 먹느라 시간이 없나? 어허 바쁘면 뭐 그럴 수 있죠. 님아 눈치 좀 님한테는요 바쁜 시간에도 맛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바로 맘스터치 불사텐더 네 조각 보내드립니다. 오늘 야간 작업실은요 다비 씨와 함께합니다. 다비 하면 뭐다? 절로 힐링되는 피아노 연주죠. 애작실은 이번 연휴를 아주 넉넉한 힐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나스 브라더스의 I Believe 들으면 다비 씨가 여기 저쪽에 앉아 계실 겁니다. 네, 들을게요. 'Cause you show me something I can't live without. I believe when you hold me, it's like heaven coming down. I believe that you show me, that you show me. Turning back, 'cause you show me something I can't live without. Oh yeah, and I believe when you hold me, it's like heaven coming down. Yeah, I believe that you show me, you show me, that you show me.
야, 아, 이 연주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아주 근사한 피아노 연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다비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아니, 건반에 문제가 있나 봐요. 소리가 계속 바뀌네요. 이상하게 저번에도 저 노래 부르다가 저게 눌려져갖고. 아, 눌린 거예요? 네. 아, 저기, 네. 혼자 바뀐 게 아니라? 이게 가까이 있어. 아, 버튼이. 그렇구나. 제가 손가락이. 네. 아, 아무튼 아, 연주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30일 날 야간 작업실 왔었더라고요. 네. 벌써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러게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마치 됐는데. 어제 같은데. 네. 시간이 너무 빠른데요. 네, 그러게요. 네, 그동안 야작실 생각이 좀 났어요? 네, 그럼요. 네. 형 생각도 많이 하고. 아, 이지훈님이 요정이 네. 되어서 돌아오셨네요 라고. 아, 아, 진짜 뭔가 머리 스타일 때문인가? 네. 뭔가 네 요정 같은 느낌?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어제도 야작실에 요정이 한 분 왔다 가셨는데 네. 오늘 또 다른 요정이 아, 어저께 오신 여성분은 또 다른 네. 요정이 한 분 계셨어요. 왔다 가셨는데요. 네. 진짜 요정이 또 오셨네요. 뭔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두 달 사이에 다비 씨한테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스케치북 콜라보 음원이 두 개나 나오고 네 맞습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그리고 최자 선배님이랑 함께한 비오는 날 수채화 작업도 함께 했다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신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네. 좀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사랑이 지나가면이 원래는 제가 아니고 이제 네. 개코 선배님께서 아~ 하는 거였는데 네. 이틀 전에 네. 좀 이렇게 팔이 부상을 하셔서 맞다 봤어요. 네. 네, 제가 원래는 편곡자로만 참여를 네.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네네네. 참여를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또 제가 하게 되었고 그런 비하인드 네. 스토리가 네. 네. 이게 되는 건가 아무튼 오~ 네. 최자 선배님이랑 함께한 비오는 날 수채화 작업도 그러면 같이 네. 이어서 원래는 그러면은 2주 동안 편곡자로 섭외가 돼 있던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급하게 무대를 했는데도 네. 엄청난 또 무대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외에는 계속 지금 다음 앨범 준비하고 있고요. 팬분들이 네.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앨범에 대해서요. 네. 그냥 뭐 지금 네,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어마어마한 네. 것. 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 그리고 네. 네, 며칠 전에 또 뮤콘 콘서트 했었고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콘서트는? 콘서트, 비대면이었나요? 네, 비대면이었어요. 제가 사실 아직 그 관객분들이 많이 계신 그 곳에서 공연을 많이 못 해봐갖고 네. 특히 최근에는 좀 관객분들 앞에서 팬분들을 보면서 좀 공연을 하고 싶어요. 아, 그렇죠. 네.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너무 그립다. 팬들, 관객석에 앉아 계신 네. 관중분들. 그러게요. 네. 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비대면이 뭔가 처음에는 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비대면 콘서트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오히려 그러면 더 연주와 음악에 집중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뭔가 관객분들한테서 얻는 에너지가 있는데 네. 그리고 그런 이렇게 막 또 응원해 주시면 또 기분이 좋아져서 또 다른 어떤 연주를 하게 되고 노래를 네.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가끔은 진짜 정말 허전 가끔이 아니라 진짜 허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도 조금 저는 사실 그런 이제 에너지들을 사실 많이 못 받아봐갖고 네. 좀 궁금해요. 그 느낌이 뭔지. 제가 단독으로 공연을 해갖고 이제 그런 네. 이제 소통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서 그 공연을 했을 때 이제 저도 주변 분들이 네. 공연을 하면은 너무 에너지도 많이 받고 또 재밌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재밌었지만 네. 이제 한번 네. 뭔가 다비 씨 서재패 네. 딱일 것 같은데. 네, 딱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서재패. 네. 네. 서재패. 네. 듣고 있나, 서재패? 네, 듣고 네. 계신가요? 아, 오늘이 추석 연휴 첫날인데. 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저 지금 계속 그 앨범 때문에 네.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회의하고 네, 네 그렇게 하다가 네. 왔어요. 오. 네. 밥 먹고. 연휴가 아닌. 네.
형은 어떻게 지내실 예정이신가요? 저요. 저도 뭐 계속 작업하고 뭐 녹음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뭔가 형도. 네. 연휴가 연휴가 아닌 느낌? 연휴가 연휴가 아닌 둘이 앉아서 여기서 대화하고 있네요. 저 나쁘지 않은 듯 아니 사실 조음님이 네. 자취생입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엄마가 이번 추석 연휴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5일이나 생겼어요. 뭘 하면서 보내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하셨는데 이분은 연휴를 정말 연휴답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다비씨 네. 같은 경우에 뭐 앨범을 낼 뭐 이벤트가 없었다 정말 연휴를 즐길 수 있다 한 상황이었으면 뭘 하면서 보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냥 여행? 여행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다면 네, 여행 가고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형, 요즘에 사람 네. 만나면 다들 네. 그 얘기는 한 번씩 꼭 하는 것 같아요 여행 가고 싶다 네. 어디 가고 싶어 이런 얘기 형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일단 가까운 곳이라도 하다못해 일본이라도 네. 정말 네. 가고 싶은데 네. 아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원래는 진짜 이번 연도에 그 유럽을 꼭 가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됐죠 뭐 못 가죠 저도 네. 그러니까 네. 여행 갈 수 있을 때 좀 많이 가놓을 걸 이라는 좀 예. 네. 저도 막 여행을 다니는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못 가는 갈 수 있어도 못 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더 아쉽고 이상하게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혼자만의 시간을 오히려 갖게 된 네. 사연을 보내주신 나쁘지 않은데 아니 사실 좋음 님한테는 제가 보따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연휴 동안 요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BHC 뿌링클과 콜라 세트 음악 보라듣기님은 명절에 집 내려가는 길이 진짜 천리거든요 평소에 2시간에서 3시간이면 갈 곳인데 5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플레이리스트를 빵빵하게 채워놓고 갑니다 평소엔 잘 들을 일 없는 앨범 전곡 듣기도 좋아요 저 내려갈 때는 적재님이 지난주 사랑한대에서 들려준 콜드플레이 전곡 듣기 했는데 집 갈 때는 뭐 들을까요? 추천해주세요 라고 요즘에 뭐 들으세요 다비씨? 요즘에는 네. 전 사실 계속 꾸준히 그 제이미 컬럼 네, 음악 계속 들어요 오. 그리고 뭐 사실 요새 유튜브에 네. 되게 네네. 그 막 이렇게 채널들 보면은 네. 뭐 어떤 뭐 예를 들어 기분 뭐 어떨 때 듣는 맞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좋은 음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 원래 그렇게 음악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뭔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가끔씩 들으면 오 내가 몰랐던 아티스트나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음악을 잘 소개해 주는 분들이 많고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 잠들 때 듣기 네, 좋은 음악 네, 네. 그런 거 찾아 듣거든요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아, 그러면은 잠이 솔솔 옵니다 틀면 정말 아, 뭐 이거 듣는다고 잠이 오겠어 하고서 네. 틀고 잠깐 있다가 눈 떠보면 아침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더라고요 네. 유튜브에서 그런 채널들 네. 찾아서 네. 뭐 운전할 때 들으면 좋은 음악 이런 거 찾아 들으시면 좋겠다 아 그런 것도 너무 그쵸? 좋죠 네. 네. 5시간이 금방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음악 몰아듣기님한테 다비씨가 보따리 하나 보내드릴까요? 보따리?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아 여기서 아무거나 드려도 네. 되는 거예요? 다비씨 좋아하는 걸로 보내드려도 되고 저는 교촌치킨 허니순살 허니콤보 네, 허니콤보 다비씨도 치킨이군요 네 치킨 어느 브랜드를 제일 좋아하세요?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네. 아 교촌치킨 좋아해요 아 교촌 네. 좋죠 형 뭐 좋아하세요? 짭짤하죠 교촌 짭짤하죠 교촌에 또 외지 감자가 네. 참 좋더라고. 네, 좋죠. 아, 근데 저는 요즘에 그 한동안 위가 안 좋았어 가지고 네. 튀긴 거를 네. 좀 멀리 하다 보니까 네, 네. 찜닭을 아, 찜닭. 치킨 닭 네. 종류는 포기할 수 없고 네. 안 튀긴 거를 네, 찾다 네. 보니까 근데 또 참 이상하죠. 어쨌든 또 자극적인 음식이긴 한데 찜닭이 더 심하다고 하시는데 나트륨이랑 당이 안 튀겼잖아요. 작가님. 안 튀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네. 연휴 또 연휴잖아요. 추석은 또 야, 침 나온다. 네. 추석은 또 추석하면 뭡니까? 먹는 또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야작실 청취자분들하고 다비 씨랑 이런저런 얘기 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다비 씨가 야간 작업실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뭘 준비해 주셨나요? 아, 네. 제 시네마 앨범에 있는 세상 네. 모든 게 다 너야라는. 아, 그러면 한번 부탁을 지금 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아, 다비 씨가 야작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세상 모든 게 다 너야 라이브로 한번 청해 드릴까 합니다. 한번 건반 체크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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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갑자기 손이 떨리네요. 네. 네. 어. 그러면 네, 다비 씨의 네. 세상 모든 게 다 너야. 네, 듣겠습니다. 너는 곧 알게 될 거야. Yeah. 나도 너의 마음에 들어갈 거니까 세상 모든 게 다 너야. 여기도 저기도 How beautiful this is. Yeah. I know one thing out of hundred. 평생 나의 마음 세상 모든 게 변해도 I love you, I love you Somehow I'm full of you, yeah And this beauty is there a way to stop 너 같은 여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그 속에 내가 있을까 yeah. I'll take him all away, yeah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너의 마음 좋다. 와, 햇빛님이 이 노래 가사 음미하면서 들어보면 진짜 세상 행복해짐이라고 보내주셨고 네. 은수님이 해골 그려진 옷 입으시고 이렇게 달콤한 노래를 하다니 해골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해골이 있어요. 네. 예린님이 돌체 콜드브루에 돌체 시럽 9번 넣은 것 같대요. 아이. 왜 이렇게 다양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네. 여기 뭐 이렇게 떨리죠 노래할 때 왜요? 뭐 모르겠어요. 전혀 떠는 것 같이 안 느껴졌는데. 아, 그런가요? 네, 진짜 네. 완전 너무 네.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네. 진짜 요정의 노래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고 네. 탈색 몇 번 했냐는 질문도 있었어요. 탈색 두 번 했고요. 아, 두 번 하면 이렇게 돼요? 탈색을 네. 아, 제가 원래는 보통 이 색깔이 나오려면 한 네. 최소 네 번 다섯 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제가 좀 잘 네. 나오는 타입인가봐요. 네. 그리고 태어나서 우와. 제가 탈색을 처음 해봤습니다. 네.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요정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최고였습니다. 네. 다비 씨가 불러주신 세상 모든 게 다 너야. 아, 네. 정말 스윗한 연주와 스윗한 목소리.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계속 볼게요. 밤 따러 가자님입니다. 아빠가 나랑 밤 따러 가지 않을래 해서 어쩔 수 없이 출발했거든요. 근데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산이 아니고 바다예요. 밤은커녕 아빠랑 밤낚시 중에 사연 보내봐요. 아, 그 밤 따러 가자가 밤낚시 네. 밤 따러 가자였나 봐요. 낚시 좋아하세요? 가보셨어요? 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저는 낚시 몇 번 가봤어요. 네. 어때요? 저는 그 이제 제대로 된 낚시도 네. 한번 가봤지만 네. 그 실낚시 할 때가 오히려 더 실낚시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실로 보통은 낚싯대로 네.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실로 네. 여기다 걸어놓고 그냥 밑에다가 놓으면은 그거 그냥 이렇게 건지는 그러면은 보트 타고 네. 해야 되나? 보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저는 이제 네. 약간 이렇게 호수 같은 데가 있으면 네. 이렇게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네. 거기서 했었어요. 아 네.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거기 앞에까지 온 친구들을 잡는 거네요. 그렇죠. 멀리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네. 아 네. 가까이에 예. 네. 약간 육지 구경하러 온 친구들 이렇게 네. 낚시하는 거구나. 아 근데 낚시에 한번 빠지면 그렇게들 가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네.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막 그렇게 재밌는 네. 거 잘 못 느꼈어요. 네. 네. 그 보통은 낚시하고 네. 그 잡아 거기서 바로 회 이렇게 해갖고 그 맛에 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진짜 그 생선류를 네. 잘 못 먹어요. 아 진짜 약간 네, 네. 고기류. 네 닭이랑, 고기류 저는 약 찜닭이 네, 고기류 찜닭 치킨 뭐 그런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네. 류. 네. 네. 그렇구나. 네. 언제 한번 근데 기회 되면 가보고 싶긴 해요. 네, 같이 가요. 네. 좋은데요? 네. 실낚시? 실낚시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네, 실낚시. 그러면은 이건 없으세요? 이거 뭐라고? 낚싯대는 없어요. 낚싯대 없어요. 아, 네. 실낚시. 그러면은 그 실낚시용 실은 또 따로 있겠네요? 그게 뭐 그냥 낚시 그걸로 하는 것 같았었는데. 아, 사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요. 낚싯줄만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네. 친구들, 알겠습니다. 네, 친구들. 밤 따러 가자님한테 네. 제가 하나 보내드려야겠어요. 낚시하면서는 뭐 먹나요 주로? 뭐 드셨어요? 낚시하시는 저거 잡은 네. 그 친구들 먹는다 그랬다.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이거네요. 스타벅스 네. 카페 모카 톨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사연 다비 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네, 요리 좋아 님입니다. 네. 전 연휴 좋아요. 전 부치고 잡채 버무리고 이런 거 좋아요. 오. 제가 요리를 좀 하거든요. 네. 남은 명절 음식으로 나만의 레시피 만드는 것도 좋음. 그리고 추석에 그 들뜨는 기분이 넘넘 좋아요. 네. 아, 잡채 진짜 좋아하는데 저. 잡채. 네. 저 뭐야? 오늘 먹고 왔어요, 잡채. 오. 네, 점심에. 어? 뭐랑 먹었지? 어디서요? 아 한정식집 가서 먹고 왔습니다. 네, 네. 뭔가 부모님이 해준 게 아니라 네네. 한정식집. 아 네. 그래도 너무 좋았겠다. 알고 보니까 딱 추석날 한정식을 그렇게 먹고 왔구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갔는데. 네. 또 뭐 드셨어요 한정식? 한정식집에서는 한상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는 네, 그런 거 드셨어요? 그게 무슨 막 뭐였지? 막 네. 무슨 선비상 이런 거였는데. 네. 아무튼 갈비찜 드셨어요? 갈비찜 없었어요. 아 저희 엄마가 또 갈비찜을 또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그립네요. 갈비찜. 네. 전 드셨어요? 아 전도 먹었어요. 네. 뭔가 한정식 집도 추석이니까 메뉴를 좀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형은 오늘 뭐 드셨나요? 저요? 오늘 스쿨푸드. 스쿨푸드 네네. 그 계란말이 김밥. 아 그거 맛있죠. 모짜렐라 치즈 네네. 계란말이. 네. 맞나? 그거랑. 그거 하나만 시키면 또 최소 주문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그 있잖아요. 아 그 무슨 밥 있는데 그 버터 장조림 버터 장조림 에이, 그거 진짜. 그거 그게 든든해지고 네, 딱 안에 굉장히, 필요한 거 다 있잖아요. 아 든든합니다. 네, 아 근데 네.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참 혼자 먹을 때
참 안 그래도 섭섭한데 네. 두 개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배달비도 내고 어떻게 그래도 맛있게 네. 먹었습니다. 네. 네. 아 요리 좋아 님한테 보따리 네. 하나 보내주세요. 아 보따리. 네. 자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저 뭐야 요리를 잘. 아 베스킨라빈스. 네. 패밀리 아이스크림 네. 보내드릴게요. 요리한 거 맛있게 먹고. 네 디저트 드시라고. 아 네. 좋죠. 발 좀 뻗자님입니다. 네. 연휴 그것도 무려 5일 그렇게만 딱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거 아세요? 그 5일을 위해서 뼈와 살을 갈아야 하는 일주일이 있다는 걸. 참 이상한 게 다 같이 쉬는 연휴인데 엄청 길구나. 다 같이 쉬는 연휴인데 연휴 동안 업무가 멈추면 안 돼서 제가 5일 동안 해야 할 일들을 다 해야 했어요. 근데 원래 내가 하는 일 플러스 휴일 5일 동안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하루에 두 배씩 일을 한 거죠. 설명이 되나? 유유. 아무튼 연휴가 뭐고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다 했었는데 막상 연휴 첫날이 되고 게으르게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다 보니 아 너무 좋아요. 뭔지 알죠? 침대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손에 닿는 간식 집어먹으면서 분위기 완전 넷플릭스. 넷플릭스? 이렇게 하는구나. 뭘 봐야 되나 깊게 고민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틀어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냥 다른 거 다시 틀고 왜냐면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좋다. 흐흐. 남은 4일도 행복하겠죠? 와 이분은 연휴를 위해 고생한 보람을 제대로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비 씨는 네.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날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네. 집에서 있어요. 그냥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그냥 누워 있고. 그래도 근데 뭐라도 네.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정말 침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네. 천장 보고 누워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침대에서 누워만 있고 싶은데 네.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항상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맞아. 쓰레기도 비우고 네. 뭐 빨래도 하고 건조도 네. 하고 네. 저도 이상하게 진짜 생각해 보면 막 이렇게 빨빨 돌아다녀요 집안을 빨빨빨 돌아다니다가 네. 네.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네. 아 맞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빨빨빨 돌아다니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집이 좀 이렇게 넓으신가 봐요. 아니 그냥 그 안을 계속 빨빨빨 돌아다녀요. 정말 이 표현이 딱이에요. 네. 이 친구 이렇게 빨빨빨 돌아다니나 네. 그게 딱이에요. 청소기도 한번 돌렸다가 네. 네. 그렇죠. 네. 연주도 이렇게 한번 하시나요? 연주 연주 정말 정말 할 거 다 하고 다 하고.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면 이렇게 딩가 딩가. 아 맞아. 다비 네. 씨 네네. 집에 피아노 있잖아요. 네. 네. 어때요? 막 하다가 또 연주도 이렇게 멋있게 했다가. 아, 이게 처음에 네. 이게 처음에 샀을 때는 네. 설레잖아요. 네, 엄청 설레죠. 집에 피아노가 네. 있다니. 네. 아 그때는 네. 그 설레는 마음에 막 이 친구랑 이제 계속 네. 좋은 시간 많이 보냈는데 네. 요새는 살짝 권태기인 것 같아요. 카와이라 그랬나요 피아노? 네, 카와이. 네. 권태기. 네, 살짝 권태기입니다. 맞아요. 네.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 악기랑도 있어요. 정말 있어요. 막 갓 사온 그런 네. 따끈따끈한 친구들은 정말 연주 막 이렇게 하고 너무 하는만 연주해도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요.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인테리어 소품 같은 느낌도 있고 정확히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아 이거 네. 인스타 각이다 하면 사진 한번 평소에 아예 치지도 않다가 사진 올릴 때만 아유 참 네. 그렇죠. 네. 딱 보면 딱 아 네. 여기가 각이구나. 네. 아 그리고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라고 하나 봐요. 집에서 이렇게 간식 먹으면서 네. 분위기 있게 뭐 많이 보세요? 아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 네. 그 아 볼 때는 또 엄청 보다가 네. 요새는 사실 그렇게 막 뭐 즐겨보는 건 없는데 네. 전 그 저 뭐야 브레이킹 배드 엄청 재밌게 봤고요. 인생 미드입니다. 네. 저의 인생 미드예요. 한 진짜 한 다섯 번 봤나? 아 진짜요? 네. 다섯 번 봐요. 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생기면 네네. 약간 텀을 두고 계속 다시 봐요. 아... 네. 요즘에 계속 또 다시 보고 있는 게 네. 왓챠에서 네. 그 디오피스 미국 버전 그걸 다시 보고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아
또 재밌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죠 그게? 아, 그게 페이크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 네네. 원래는 이게 영국에서 시작한 영국 드라마예요. 근데 네. 미국에서 판권을 사왔나 그래가지고 에피소드 그러니까 시즌 1의 에피소드 1은 영국 버전의 시즌 1 에피소드 1과 똑같은 카메라 각도와 똑같은 대사와 똑같이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에피소드 2부터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어떤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무실을 빙자한 정신병원 같은 그런 캐릭터 하나하나가 너무 네네. 다 독특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말 평범한 그 종이 파는 회사인데 네네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와, 역시. 정말 얄미운데 너무 사랑스럽고 캐릭터들이 아, 네. 너무 재밌어요. 그게 다 그러니까 실제... 실제인 것처럼 이제 꾸며낸 페이크 다큐멘터리 아, 막 페이크 인터뷰도 하고 뭐 하는데 다 가짜예요.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겠다 진짜. 한번 나중에. 네 한번. 근데 이게 약간 취향을 좀 타요. 아.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네네네. 한번 제가 봐보고 네, 느낌만 봐보시고.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시즌 1은 약간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네, 시즌 2부터는 빵빵 터진다는 거를 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잘 참고 2까지. 네, 네. 시즌 1을 잘 참으면 네. 2부터는 아,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예스님이 네. 다비님 베라 취향도 궁금하대요. 저 베라? 네. 저는 좀 그 단 거 좋아해요. 달달한 거. 달달한 거. 초코? 설마. 설마. 민트 초코. 아, 민트 초코. 아니잖아요. 민트 초코는 아니고 아 역시 네 민트 초코 어쩐지 아니고. 나랑 잘 맞을 것 같았어요. 아 저 오레오 되게 좋아요. 아 좋죠 네. 좋죠. 네. 네. 아니 정말 달죠. 네 그리고 네. 네 또 그거 드셔보셨어요? 어떤 거요? 그 최근에 초코첵스 섞여 있는 아 뭐 먹었어요? 그거 맛있어요? 아니 그냥 베라가 보이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네. 네네 잠깐만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서 네. 막 메뉴를 고르는데. 초코첵스 무슨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시리얼 섞여 있는 네. 뭐야 매쉬업스 시리얼이래요 이름이. 초코첵스랑 뭐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와 씹히는 맛이 아, 정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네. 맛있어요. 추천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네. 나 혼자 추석님입니다. 지금까지 명절엔 지겨울 정도로 기름 냄새 맡으면서 전과 튀김 집어먹는 재미, 가족들이랑 수다 떠는 재미에 살았는데 처음으로 혼자 맞는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효녀 노릇 좀 해보려고 과일도 잔뜩 사고 떡도 주문하고 용돈까지 챙겨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타지역 이동을 금지시켰어요. 또르륵. 침대에 덩그러니 누워있는데 괜시리 엄마랑 조카도 더 보고프고 그렇습니다. 다 밉지만 그래도 야작실 놀러와서 위로받고 있어요. 네. 아, 그쵸.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원래 사실 민족 대이동하는 때인데. 네, 그러니까요. 네. 보니까 네. 차도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지금. 그쵸. 네, 네. 금방 또 정체도 풀렸다는 기사 저도 봤는데. 어떠세요? 다비 씨는 근데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서울이에요. 아 서울이에요? 네네. 아 역시 서울 느낌이 네. 있어요. 아 그런가요? 고급진 느낌. 뭔가 서울 남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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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요?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아. 네. 네. 되게 네. 의외. 아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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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아기 때 네. 네. 아 가족들이랑 올라와서 사실 광주의 기억은 없어요. 네. 그때부터는 쭉 서울에 살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막 이런 연휴 때마다 멀리 가고 이런 기억은 없겠네요. 없어요. 저는 네. 외할머니 외가댁도 저 분당에 있고. 아 분당 느낌 네. 맞아요. 분당 느낌도 있어요. 네. 친할머니는 네. 이제 여의도. 네. 아 여의도 느낌. 원래 되게 여의도 살았었거든요. 네. 어렸을 때. 네. 여의도 좋죠. 네. 분당 느낌. 다비 씨 여기도 느낌 서울 느낌 물씬 납니다. 뭔가 잘 어울려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방송에도 이제 연휴 앞이어가지고 연휴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와서 가족들이랑
저희 부모님이 이제 땅끝마을 출신이셔가지고 해남.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고속도로도 지금처럼 더 잘 안 돼 있고 네네. 진짜 경부고속도로밖에 없었거든요. 모든 차들이 글로 몰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12시간 걸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연휴 때 막 이동하고 이런 네. 사연을 보면 너무 이해가 가는데 다비 씨는 네. 다 빠지고 나면 분당 이제 분당. 어 그렇습니다. 어 이분한테 보따리 하나 보내드려야겠어요. 나 혼자 추성님한테는 베스킨 라빈스에게 아까 우리 했잖아요. 패밀리 아이스크림 네. 보내드리고 아까 발 좀 뻗자님한테 보따리 보내드렸었나요? 작가님 안 보냈죠? 다비 씨가 보따리 하나 보내드릴까요? 네. 발 좀 뻗자님. 네. 아. 네. 일을 또 이렇게 네. 뭐가 좋을까요? 조스 떡볶이? 아 좋죠. 네. 1인분 보내주실 거예요? 2인분 보내주실 거예요? 아 2인분 아,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룰입니다. 네. 2인분 혼자 먹어야죠. 네. 네. 어 다음 사연 다비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 사연 네, 집콕사람 이거 네. 네, 님입니다. 네. 이번 명절에는 3일 집콕 예정입니다. 자가 격리 중인 친척도 있고 해서 다들 안 모이기로 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 두 분이 다 일하러 나가셔서 저 혼자 집입니다. 명절 음식은 무슨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중인데 괜히 눈물이 핑 돌아요. 속상한 마음에 야작실 사연 보내봅니다. 네, 모두 안전한 명절 보내세요. 아 이러면 안 돼. 그 라면이라도 기가 막히게 끓이는 팁을 네. 전술해드려야겠는데 네 어떻게 끓이시나요? 다비씨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딱 신라면 좋아해요. 아 신라면? 네 어떻게 끓이십니까? 저는 그 뭐야 청양고추 넣고 아오 저 라면 되게 잘 끓이거든요. 오 네. 또요 청양고추 넣고 네 진짜 뭐 가끔씩 네 베이컨 넣어서 먹어요. 우와 진짜 가끔씩 네. 우와 어때요? 그럼 그 육수가 이렇게 좀 네. 우러나갖고 베이컨 네. 오, 생각도 못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김이랑 싸서 이렇게 먹었어요. 아 김이랑요? 네. 우와 그 소금 없는 김이에요? 아 있는 김 있는 김으로요? 네. 그냥 진짜 짜게 뭐. 네. 어, 너무 괜찮은데요? 형은 어떻게 드세요? 저는 약간 떡라면 타입이거든요. 아 떡라면 네. 너무 좋죠. 떡라면인데 계란을 달걀을 풀어요. 네. 푸는데 젖지 않습니다. 아, 약간 술안 스타일로. 그냥 술안 스타일로. 네. 네. 약간 반숙 느낌 네. 정도로. 그래서 네. 라면 먹을 때 이렇게 노른자를 네. 탁 꽂으면 이렇게 착. 그거죠. 그리고 그 하여튼 가래떡 그렇게 썬 거 네, 네, 넣는 네. 거 좋아하고 네, 네. 어떨 때는 면보다 더 많이 넣을 때도 있어요. 가래떡을. 아 그리고 네. 그 저희 야간 합주실에 베이스 치는 보남이 형이라고 네, 네, 네. 혹시 아세요? 네, 네. 그 연주자 베이시스트 보남이 형이 알려준 팁인데 네. 그 마늘 빻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라면 끓일 때 이렇게 한 스푼씩 이렇게 해가지고 아, 라면을 진짜요? 넣어서 먹으면 와 한번 그렇게 끓여준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네. 어, 너무 진짜 네. 맛있어요. 오. 정말 끝내줘요. 네. 어, 궁금하네요. 그 맛 마늘 빵. 마늘 빵. 아 마늘 빵. 네, 빵. 네, 네. 마늘 빵은 마늘...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늘 빵. 마늘 빵은. 네. 마늘 빵 거 아, 괜찮을 수도 있죠. 마늘 빵 그 약간 유럽 스타일로 네, 유럽 스타일 국물에 그 퐁듀 같이 네, 네. 그렇죠. 어 퐁듀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 네 아, 눈물이 핑 돌아도 맛있는 거를 기가 막히게 혼자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네.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 요즘 같은 명절날 또 외롭죠 사실. 그러게요. 네, 네. 이분에게 또 보따리 하나 보내드려야겠는데. 네. 보따리 보내드리고 뭔가 우리 또 답이랑 적재랑 모였는데 뭐 연주라도 하나 선물로 해서 드릴까봐요. 아 그럴까요? 뭐라도. 네. 네. 일단 음식을 네. 네네. 계속 라면으로 이렇게 끼니를 때우시니까 네. 좀 약간 맛있는 거 뭐가 맛있을까요? 네. 이분도 치킨? 치킨 드릴까요? 아, 치킨은 사실 네. 어떤 난제가 다가와도 정답이에요. 네. 네. 그러면 저는 네, 네. BBQ의 황금 올리브 아... 네, 소관심 플러스 콜라 1.25리터 네. 좋죠 좋죠 드리겠습니다. 좋죠 좋죠. 이렇게 우울한 느낌 눈물이 핑 돈대요. 네.
라면 먹을 때. 아 라면 하니까 네, 또 갑자기 네. 불현듯 그러니까 떠오르는데. 네, 떠오르시는 게. 아. 아, 개그로 가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아, 작가님이 너무 네. 정확하게 저를 알고 계세요. 아, 뭐. 후루룩 잡잡 후루룩 잡. 아, 이거를 분위기 있게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제가 분위기 있게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웃겨서. 네. 기타의 게이트 조금만 풀어주실 수 있어요? 후루룩 잡잡 맛 좋은 라면 후루룩 잡잡 아, 안 된다. 너무 웃긴다 이거. 나 여기다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아, 뭐라도 하면 되죠. 네. 네, 한번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비 씨가 한번. 네. 네. 후루룩 잡잡. 아. 네, 이거 말 딴 거 할까요? 딴 거 할까요? 네, 뭐가 있을까? 네. 와, 나. 아.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뭐라도 다비 씨가 연주해 주시면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5번으로 이렇게 다비님의 감성 너무 좋습니다. 집콥사람님한테는요 제가 보내드렸나요? 제가 순간 지금 연주에 젖어서 아 보냈습니다. 아 황금올리브 맞아요 보냈고 다음 사연 또 한번 읽어볼게요. 눈앞이 캄캄님입니다. 연휴를 맞아서 라섹 수술을 했어요. 하루 종일 어둠 속에서 살다가 예약한 작업실 찾아왔습니다. 엄마한테 부탁해서 문자 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저에게 얼른 회복해서 밝은 세상 보라고 응원해주세요. 아 맞아 이렇게 연휴가 길면 긴 연휴를 맞아서 뭐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하면서 쉴 수도 있고 하니까 눈 수술도 네. 네 괜찮죠. 라섹 진짜 아프거든요. 제가 라섹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했어요. 네. 했는데 네. 그 제 수술하기 전에 어떤 지인분이 그거 하나도 안 아파. 나 라섹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 네. 수영하러 갔어. 그러는 거예요. 수영이요? 네. 아 이게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은 네. 다 엄살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재즈클럽 연주가 있었는데 네. 나도 괜찮겠지 하고서 수술했어요. 했는데 이제 하고 나서 바로 앞
이제 바로 직후에는 막 약도 주고 네네. 눈에 뿌리는 진통제 같은 것도 주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괜찮은 거예요. 아 연주하러 갈 수 있겠네. 역시 괜찮네. 그러고서 이제 그 낮에 수술을 하고 네. 아 그 당일이었다. 그 당일이었어요. 네. 수술하고 이제 연주를 하러 갔죠. 그 밤에. 그래서 울면서 악기 버리고 택시 타고 집에 갔습니다. 악기도 두고 형 나 못하겠어 집에 갈게. 와 택시에서 내렸는데 네. 눈이 안 떠져가지고 어 집 분명히 집 앞에 내렸는데 네네네. 못 걸어가겠는 거야. 네네네. 아 어떻게? 그러고서 그 다음 날도 연주가 네. 있었고 그 다다음 날도 연주가 있었고 그래서 그 첫 수술하고서 시력이 네. 다시 굉장히 많이 나빠진 거예요. 재수술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집 안에서 눈 감고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다비 씨는 시력 좋으세요? 어 예, 저는 시력 나쁘지 않아요. 아 다 1은 넘습니다. 아 정말요? 네.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진짜. 네. 요즘도 약간 컨디션 안 좋거나 좀 기력 안 좋은 날에는 제가 난시가 심하거든요. 네네. 이런 느낌 전혀 모르시죠? 어 네. 빛이 번진다거나. 어. 약간 흐릿하게 보인다거나. 네, 잘 모르겠어요. 와. 수술을 해도 약간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카메라 포커스 안 맞으면 네네. 그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게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카메라 포커스 안 맞는 거. 네. 어, 그리고 이렇게 멀리 있는 점 빨간 불빛이나 저는 파란 불빛이 진짜 엄청 번지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색깔이 불빛이 또 다르시죠? 막 이렇게 엄청 번져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눈 좋은 거 정말 큰 복이에요. 답 씨는 많은 복을 네. 타고 났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쉬고 계신 분한테는 네. 어떤 연주가 좋을까요? 어... 네 어떤 연주?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이런 하모닉스를 이용한 거 어때요? 어, 좋은데요. 좋다. 좋은데요? 네. 재밌다. 시계가 막 이렇게 왔다. 어.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맞아요. 네. 네. 도라님이 거리에 네온 사인들이 보인다. 라는 가을가을해님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10월도 맞이하네요. 오늘 야작실 덕분에 산뜻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 달을 맞습니다. 두 분 연휴도 잘 보내시고 10월에도 잘 부탁드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좋습니다. 다비 씨랑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 나누면서 네. 연주도 하고 네. 아니 그러고 보니 진짜 10월이에요 이제. 네 벌써. 올해는 진짜 어떻게 흘러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뭐 많은 일들이 네. 있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했나 싶기도 하고 그 글을 봤는데 그 새해가 100일이 채 안 남았던데요. 네. 네. 90 며칠 남았다는 글을 봤는데 아 벌써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네. 아 네. 야작실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연휴의 첫날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야간 작업실에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는 한 통에 100원,
샵 7117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야간 작업실 말머리 달고 닉네임이랑 같이 보내주세요. 오늘 같은 날 다비씨가 여러분이랑 함께 듣고 싶은 노래로 저의 별 보러 가자랑 청아씨와 크리스토퍼씨가 함께 부른 배드보이를 추천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이유가 뭐예요? 일단 그 이제 청아씨와 네. 크리스토퍼씨가 부른 배드보이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네. 그 들었던 노래인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정말요? 너무 좋고 뭐지 해서 들었는데 이제 배드보이였고 네. 그리고 뭐 네네. 이제 제가 형 노래 중에 네. 제일 좋아하면서 자주 듣는 별 보러 가자. 네. 참. 근데 저도 배드보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네. 그리고 마침이 아니라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연주하다 보니까 네. 벌써 한 시가 넘었어요. 벌써요. 네. 네. 뭐 얘기하다만 네. 것 같아. 네. 네. 아쉽다. 뭐 약간 이상한데요? 네. 네, 어쨌든 다비 씨랑 아쉽게도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한 시간이 너무 훌쩍 갔어요. 네. 이거 뭐지? 그 다비 씨 헤어스타일 아까 네. 막 이렇게 날렸을 때 그 왜 봄철에 민들레 그런 것 같다는 채팅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민들레올 씨 호로로 조만간 또 한번 놀러 와주세요. 네.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네, 네 불러주시면 하고. 언제든지 저는 네. 너무 즐겁습니다. 네. 진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막 음악 얘기도 하고 네 사는 얘기도 하고 네, 네. 한번 다시 또 조만간 놀러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배드보이 들으면 안 돼요? 저도 듣고 싶은데요. 별 보러 가자 듣기 싫어요. 농담이고 너무 제 노래니까 네. 청아 씨랑 크리스토퍼 씨가 같이 부른 배드보이 신난다고 하니까 다비 씨가 어때요? 좋아요. 좋나요? 네. 그러면 네 이 배드보이와 함께 다비 씨와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네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로 오나요?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로 오겠습니다. 다비 씨 조심히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I'm not trying to be dramatic, but I need someone who can take a little heat. You wanted thunder, now you have it. I want a boyfriend who can handle all of me. It feels like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 We were making out and reaching for the stars, but not today, not today, not today. It's you. Now you say you wanna a bad boy. All the good girls think they need a bad boy. And all this time I try not to be a bad boy. What they really do, shit, I'm not good at being cool. When it comes to you, when it comes to you.
I'm done with heartaches, done wasting my time on you. Now you say you wanna bad boy. All the good girls think they need a bad boy. And all this time I tried not to be a bad boy. What they really do, shit, I'm not good at being cool. When it comes to you, when it comes to you.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들 다 노는데 나 혼자 일하러 나왔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외로웠다. 차라리 좀 바쁘면 시간이라도 빨리 갈 텐데 이런 날은 꼭 손님도 없어서 시간이 진짜 안 간다. 시간이 많으니 괜히 안 해도 되는 생각들도 해보고 나는 왜 혼자 일을 하고 있는가 근본적이고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왔다. 기계적으로 응대하고 안녕히 가세요 했는데 손님은 나에게 감사해요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인사하셨다. 서비스업을 오래 하면서 이런 감동엔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나 왜 뭉클하냐. 그래 세상은 아직 살만하지 이런 마음으로 퇴근을 했더니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사뿐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적재의 야간 작업실. 적재 아재님의 아 뭐야 정말 훈훈한 얘기거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적재 아재라니 닉네임 적재 아재님의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효 씨의 민들레였습니다. 선곡이 참 기가 막혔죠. 네. 근데 진짜 정말 찰나의 시간이잖아요. 잠깐 그 인사하는 거. 뭐 커피 주문 받아주시는 분들이나 뭐 서빙 해주시는 분들한테 그냥 인사 한마디. 명절이니까 뭐 연휴 즐겁게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하는 게 정말 그 짧은 1초도 1초 걸릴까요? 그 시간에 건네는 인사 하나가 진짜 하루에 기분을 다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참 그 찰나가 가진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면 뭔가 인사라도 한번 이렇게 슬쩍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기분 좋아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적재 어쩌구님한테는요, 보따리를 보내드릴 거예요. 뭘 보내드릴 거냐면요, CU 하리보 골드바른 100g이요. 농담이고요. 그거랑 CU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요. 그리고 CU 혜태 초코 홈런볼. 그리고 명랑 핫도그. 통 가래떡 핫도그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네, 감동의 순간은 이렇게 불현듯 찾아와요. 그런 순간들을 애작실에서 같이 나눠요. 적재 언더바 스튜디오 골뱅이 네이버.com이나 샵 7117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100원이에요 적재 야간작업실 이제 저만 남을 시간입니다. 오늘 다비씨랑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뭐 별거 얘기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쉬운데요. 조만간 또 한번 놀러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내일은 적재와 기타 등등 하는 날이고 추석 당일이에요. 내일 야간 작업실은 네,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내일 기타 등등 스포를 살짝 해보자면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연주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곡은 샘옥의 Beautiful People입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Check it. Hello, Mr. Handsome and Miss Real Beautiful. I'm feeling good. Hope the feelings are mutual. If not, well, I got the remedy to cure. Don't get it twisted. My intentions are pure. I just want to address an ongoing issue. We all struggle with it, maybe with tears and tissues. Misusing adjectives, the name of the game. Calling some people beautiful and other people plain. Can I just say that we are going insane? Putting things on pedestals, which are truly a name. Got the new kicks and clothes, but we still complain. Are we really afraid of being some kind of lame? Well, I'm a messenger with something to say. You, yes, you are beautiful in every way. And don't let the world tell you anything else. And put a big smile on, cause it's good for your health and sane. Even when the sun goes down, I will shine and spread my love around. And even when the moon goes out, I will shine and give my love to you. Now I'm not trying to say that your troubles go away. I'm just trying to tell you that you're looking nice today. Even with your sweatpants on, your big bright smile makes my worries go gone. I think we all forget how far our words go. Mean things to say can make a nice day ice cold. We all know the small things in life, the
smiles, the compliments that help us get by. So please take this song as a gentle reminder that life is much brighter if you're generally kinder. So once you've done said it, you can't hit rewind. And just remember, words are the gates to the mind and the soul. Love is what fills the holes in the gaps of the hearts that will break the old code. If you're resonating with me, that love matters the most. From me to you, then I do propose this toast. So we sing. Even when the sun goes down, I will shine and spread my love around. And even when the moon goes out, I will shine and give my love to you. Ba-da-da-da-da-da.제 야간 작업실.